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현민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으뜸유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3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으뜸유일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올해 3월 23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구매는 온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rebate.energy.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에 등급과 적용 기준 시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rebate.energy.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에어컨과 세탁기 인기가 높습니다. 미리 구매하는 수에 환급 혜택까지 더해져 에어컨 매출이 행사 직전보다 170% 늘었습니다. 환급 대상으로 추가된 세탁기 매출도 40%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내 가전시장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 사업은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침체된 가전제품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5배 증액된 1,500억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환급 대상 품목도 확대하였고 1인당 한도도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최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되살려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국내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